예, 오늘은 제목을 사랑으로 한번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에로스의 사랑과 그다음에 우리가 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연적인 내추럴의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아가페의 사랑 이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로스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나이 한 20살을 전후로 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 눈이 콩깍지로 끼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도 안 보이고 어머니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면서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애라고 그러는데 그 연애하는 동안에 여자들은 무엇을 남자들을 살펴보는가 하니 나의 가족과 나를 먹여 살리는데 능력이 있는 남자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남자인가 등 여러 가지를 돈은 얼마나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당히 자기 욕심적인 그런 확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아가씨가 이쁜가 아니면 마음이 고운가 나하고 결혼한다면 저 사람이 살림을 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연내 남자들은 그래도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남자들도 여자들과 연애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은 여자의 사회적인 능력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옛날에는 누구도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능력이 없으면은 남자나 여자나 장가 시집을 못 갑니다. 이러한 젊은 남녀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도 결론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여자들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지, 자식이 아니었다면은 벌써 이혼했다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황혼 이혼이 젊은 사람들 이혼하는 숫자보다 그 퍼센트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바에는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싫다고 자기 몰래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는 방을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식들이 있는데 모이면은 남편이 있으면 그 방에 들어오지 않고 서로 동쪽과 서쪽에서 이렇게 있다가 헤어집니다. 저번 주였습니다. 80 먹은 한 할아버지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부부가 이혼 직전에 와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해 달래요. 그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는 무엇이 유행하냐면은 사후 이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몇년 안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였냐면은 시댁과의 관계를 아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사후 이혼을 해서 그 시댁하고 나의 존재를 서로 이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후 이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또 내추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부모와 아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아들 사이는 순수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한번 거꾸로 한번 보자고요. 그 사랑 속에는 내가 늙으면은 나 좀 좀 잘 보살펴 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도 사실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손자 사랑은 순수합니다. 우리가 손자들 사랑할 때는 그 내가 이후에 나를 보살펴 달라는 그러한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손자의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심의 사랑, 어떤 대가성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아무런 선물이 없어? 또 자식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인 사랑, 내추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모성애. 이 모성애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아기가 위험에 닥치면은 단숨에 애를 팔을 껴안고 산을 넘어가는데 노루보다 더 빨리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리고 아기가 바위 같은 데 끼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엄마는 그 무거운 바위를 번쩍 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을 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모성애입니다. 엄마는 죽으면서도 그 아기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한 사랑이 싹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의 모성애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 남편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하자 그러면서 그 애도 버리고 가버립니다. 지금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집도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에 들어야 되고 또 자기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급할 때 화장실에 필요하다고 뛰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끝나면은 필요 없듯이 자기의 욕구가 완전히 채워지면은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추럴 사랑. 이것이 자연적인 우리가 사는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헌금 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십일조 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해야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익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건은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같이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겼을까요? 우리의 외모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오늘 본문에선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 욕심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창조하였지만 세월이 천년 만년 흘러가면서 사탄이 우리를 조금 조금 변질시켜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했었는데 이게 사탄이 조금 조금 변질시켜서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된 자연적인 사랑, 변질된 내추럴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고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 없는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욕심적인 사랑,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 이런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어떠한 교회 A라는 교회를 다니다가 B라는 교회를 가면은 A라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본 척도 안 오고 아는 척도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원수 쳐다보듯이 보듯이 피해 가요. 그 마찬가지로 B교회에 있다가 C교회로 가면은 역시 B교회에 있는 성도들 역시 쳐다도 안 봐요. 길에서 보면은 쓱 피해 갑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되고 자매되었다는 것을 잘 가르치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매다 형제다라는 말 대신에 집사님 권사님이다. 우리는 자매여 형제지 집사 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떻게 성도가 있어야 성도가 많아야지 어떻게 다 집사 권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내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우리의 사회 공동체에 나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 중 하나가 사람 성도들을 다 잘 가르쳐서 사랑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배출해 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집사 권사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랑을 가르치는 장소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내 장소, 거기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방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 내추럴 사랑이 아니라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은 사랑하느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퇴짜고짜 가서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저는 어느 날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너는 사랑만 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정말 가서 사랑만 예수 믿으란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무조건 가서 사랑만 했어요. 그 집에 가서 또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깡패고 한국에서 11번 교도소에 갔다 왔대요. 그리고 불교 아주 그냥 불신자예요. 1년에 거기다가 절에다가 3만 5천 불을 갖다 낸대. 그러니까 엄청난 불신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그냥 사랑만 했더니 자기네 집에 있는 부적을 띠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중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성경을 사갖고 와서 이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한 가족 네 명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가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욕하고 그 사람하고 상대도 안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과 함께 같이 식사를 같이 넷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식당에 안 가겠답니다. 같이 밥도 안 먹겠대. 이렇게 하던 분이 저하고 계속 일하면서 그분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고 하나님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같이 일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하더니 옆에서 일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그 사람이 제가 그 암암리에 제가 교회 댕기는 건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저 사랑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자기도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 딱 채고 너도 때가 왔구나. 그리고 계속 만나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이제 교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그 동창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걔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그 동창 중에 그 선교사 박종석이라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말은 우리들이 안 듣는다. 그런데 박종석이 말은 내가 듣겠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박종석이가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야 네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안 믿겠는데 박종석이가 와서 믿으라면 내가 믿겠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는 이 아카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않고 그냥 내추럴적인 사랑 무엇인가 나에게 줘야만 사랑하는 거 왜 너는 왜 나를 안 주지? 왜 나는 너를 줬는데 너 왜 안 주지? 내가 밥 샀는데 너 한 번 왜 밥 안 사지? 그럼 너하고 안 놀아. 이런 사랑을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김동인의 그 소설책에 보면은 발가락이 닮았네요라는 그 소설책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한 어떤 젊은이가 아주 물난한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무슨 판정을 내렸냐면 당신은 너무너무 물난한 생활 가운데 이제 망가졌기 때문에 당신은 애를 낳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이 젊은이가 결혼을 했어요. 여자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그 와이프가 어느 날 애를 뺐어. 그랬더니
이그 젊은 남자가 이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걸 안고 어딜 가냐면 자기 담당하던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이 의사한테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 애가 한 군데도 나를 닮지 않았는데 내 발꾸락을 닮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젊은이가 너무나 그 애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발꾸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아주 빼박았네.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인간 사랑 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닮았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하나님과 뭐가 닮았는가? 여러분, 발꼬락이 닮았습니까? 야, 발꼬락 자체도 안 닮은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만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이 사랑을 꼭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너의 선행을 나팔불지 말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양들한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가 음식을 주었고 추울 때 네가 입을 주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이 양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목마를 때에 물을 드렸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에 음식을 드렸고 예수님이 추울 때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생전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 나그네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아니하였더냐? 또 너희들이 배고파하는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가 나였느니라. 여러분, 살아생전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한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면은 하늘에서는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내추럴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믿는 자만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만약 이 사랑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달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책한 권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한마디 사랑이라는 글자를 위해서 책 66권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6.25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사형시킨 그 사람을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용서를 받은 그 죄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공부시켜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유익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한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금방금방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이 매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그렇게 상달이 안 돼. 이건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마디로 예수님과 이심점심 되는 임마누엘의 노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가슴에 느끼게 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아직 미완성인 믿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할 때 사람이 어찌 나를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이 말씀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세상은 이미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지 못하여 세상에 살면서 내추럴 사랑만 자연적인 사랑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함으로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우리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